최근 이라크에서 귀국한 한국인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자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라크에 전세기를 띄워서 귀국을 원하는 우리 근로자를 데려온 뒤에 임시 생활시설에 2주간 격리할 계획입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최근 사흘간 이라크에서 온 확진자는 40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현지엔 한국인 근로자가 800여 명 더 남아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오는 22일에서 25일 사이 이라크에 전세기를 보내 귀국을 희망하는 근로자들을 데려오기로 하고 구체적인 시기와 방식을 이라크와 협의 중입니다. 상당수는 우리 기업이 수주한 이라크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근로자분들입니다.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입니다. 현재 200명 안팎이 귀국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은 귀국 후에 별도의 임시생활시설에서 2주 동안 생활하게 됩니다. 앞서 귀국한 근로자들과 달리 임시생활시설 입소를 의무화하기로 한 건 이라크에서 온 환자가 급증하는 데다 해외 유입으로 인한 지역사회 2차 전파도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해외 입국자로 인한 2차 감염 사례가 한 서너 케이스 있었습니다. 한 명은 가족이었고요. 한 분은 생활 지원해 주셨던 분이 양성으로 확인이 돼서. 보건당국은 다른 해외 입국자들도 가족 내 전파 가능성 등을 차단하기 위해 자가격리 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SBS 곽상은입니다.